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LDL, HD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식은 육각형 모양이 3개, 오각형 모양이 하나,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쪽에 OH기가 있어서 알코올류에 해당합니다. 탄소수는 27개이고요. 지질 단백질의 그 종류가 HDL, LDL, VLDL이 있고요. 카일로미크론도 있죠. HDL의 종류에 2와 3, 그리고 LDL의 리포플로테인 A, IDL, 그리고 LDL, 또그 패턴 A와 패턴 B, 여기가 그 7가지로 나뉘어지죠. LDL 1, 2, 3. 3부터는 이제 몸에 좋지 않은 LDL이고요. VLDL도 1, 2, 3으로 나뉘네요. 토탈 콜레스테롤이라는 텀보다는 사실 토탈 리포프로테인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겠죠. 지질 단백질을 분류를 하면요. 카일로미크론이 있고, VLDL이 있고, IDL, LDL, HDL이 있습니다. 사이즈로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HDL은 정확히 얘기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좋은 지질 단백질이죠. 좋은 지질 단백질에는 HDL이 있고요. 사이즈가 10나노미터. LDL은 대략 20나노미터. IDL 대략 30나노미터. VLDL 대략 60나노미터. 카일로미크론은 1000나노미터이네요. 그러면 1 마이크로미터. 여기 이 사이즈에서 좀더 고려할 사항은 보통 셀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라고 보고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 10 나노미터죠.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 정도 사이즈가 HDL이네요. 그래서 보통 그셀 사이즈 10 마이크로미터와 세포막 두께 10 나노미터는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미세한 단위의 수치가 나올 때 개념을 파악하기가 좋죠. 그러면 인지질은 당연히 세포막의 2분의 1이니까 인지질의 길이는 5 나노미터이겠죠. 물론 지방산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세포막에 끼어 있어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콜레스테롤은 보통 3나노미터 정도 되죠. 즉, 콜레스테롤,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3나노미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콜레스테롤은 OH기, 극성이 있는 부위가 적죠. 요한 부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소수성이겠죠. 그래서 기름 쪽 성격을 띠고요. 그렇지만 친수성 부위도 있기 때문에 세포막에서 이 OH 쪽이 인지질의 인쪽에 극성이 있는 인쪽에 붙겠죠. 요 밑에는 사이즈와 이 각각의 리포프로테인, 지질 단백질, 지단백의 구성, 단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일로미크론은 ApoB B48 그리고 간에서 생성되는 VLDL은 ApoB 100 그리고 LDL 그리고 IDL 그리고 LDL. LDL은 다 이런 거가 없어지고 ApoB 100만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HDL은 아포 A1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것들이를 받으면서 이런 것도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지질 단백질이 혈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칼로미크론, VLDL, IDL 등은 세포에 지방산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들이 HDL의 T지와 지방과 인지질과 단백질을 HDL에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HDL은 말단 조직에서 콜레스테롤 에스터, 콜레스테롤, 프리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일부를 이쪽에 또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쪽 그룹과 HDL 간에는 HDL은 이쪽에서 지방과 TG, 트리글리세라이드, TG와, 인지질, 세포막 성분, 인지질과 단백질 성분을 받고요. HDL은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이쪽에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HDL은 사이즈가 작았다가 점차 사이즈가 커지고 VLDL이 점차 이르면서 LDL로 사이즈가 계속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사이즈가 처음보다 점점 커지고 얘는 VLDL이 간에서 만들어진 후에 점차 사이즈가 작아지어서 스몰 댄스 LDL까지 되죠. HDL과 LDL의 그 비율입니다. 카일로미크론은 주로 TG, 지방이죠. 지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LDL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점차 지방과 포스폴리피드 결국엔 세포막을 의미하는 거죠. 세포막 성분인 인지질과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 그러한 거로 구성되어 있고 HDL 쪽에 요거와 요거를 전달을 해주고요. 역으로 HDL은 요거를 이쪽에 전달을 해주죠. 콜레스테롤을 LDL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서 주로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HDL은 점차 사이즈가 커지면서 TG와 포스포리피드와 프로테인을 얘들로부터 받죠. 이 그림은 이제 밀도이고요. 밀도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쯤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터니까 이렇게 이쪽은 1보다 크고 이쪽은 1보다 작네요. 달톤 수이고요. 그리고 크기입니다. 비율이고 구성비이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을 세포막에 어떠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함유 음식은 노른자, 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이제 육류, 계란 노른자, 새우 등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의 흡수는 일단 음식을 먹게 되면 TG에서 지방이 분해가 돼야겠죠. 지방은 글리세롤 백본, 탄소 3개인 글리세롤 백본과 지방산이 붙어 있는 거죠. 지방이 가수분해가 돼서 지방산이 분리가 되면 지방산이 이제 지방산으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SER,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소포체에서 지방을 다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골지체를 거쳐서 카일로미크론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혈중으로 들어가는데 암주관으로 들어가죠. 소장에서 음식물의 흡수는 이제 카일로미크론을 형성하고요.
이 카일로미크론이 혈중을 다니면서 조직에 그 지방을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자체는 카일로미크론 렘넌트가 돼서 그 간에 수용체에 결합해서 흡수가 됩니다. 보통 지질은 지방과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을 의미하죠. 지방은 넓게는 우리가 뱃살에 있는 지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좁게는 고성분, TG라고 하는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의미하죠. 식물에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서 흡수할 때 콜레스테롤과 경쟁을 합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의 합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코에이가 HMG코에이가 되고요. HMG코에이 리덕타제에 의해서 메발로네이트가 되고 과정을 거쳐 스코알렌 그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HMG-CoA 리덕타제를 억제하는 약물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되겠습니다. 요 부위를 억제하니까 콜레스테롤 생합성이 안 되겠죠.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각 세포가 간단한 분자로 대부분 다 콜레스테롤을 합성합니다. 간만 합성하는 게 아니고 37단계를 거쳐 합성이 되고요. 첫 번째 효소가 HMG-CoA 환원 효소이고요. 68kg의 남성에서 하루 1g을 합성하고 전신에는 35g, 주로는 세포막에 끼어 있겠죠. 그리고 모든 세포는 필요에 따라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해서 그 세포의 세포막에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간에서는 보통 20에서 25%가 합성이 되고요. 주로 또 합성되는 장기는 장과 부신, 생식기관이 대표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의 혈장 수송 및 흡수 조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일로미크론 쪽은 일단 장에서 만들어져서 혈중을 돌고 조직에 그 지방을 전달해 주죠. 간에서는 VLDL이 만들어져서 점차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LDL이 되죠. 그리고 역시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에 의해서 지방을 세포로 전달을 해줍니다. 정확하게는 지방산이죠. 그리고 LDL은 조직에 있는 LDL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해주죠.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지방을 먹게 되면 카일로미크론이 만들어지고요. 혈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TG를 아디포지 티슈에 전달을 해주고요. 카일로미크론 렘넌트는 간세포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VLDL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혈중을 다니면서 점차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LDL이 되고 LDL은 간에서 LDL 리셉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또한 LDL은 조직에서도 조직 세포에서도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해주겠죠. LDL 전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LDL의 구성물질 전체를 공급해준다 볼수 있겠습니다. 싸고 있는 막, 인지질과 아포, 비, 백, 단백질과 그리고 주로는 콜레스테롤 공급을 해주죠. 간에 들어온 이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으로 해서 장으로 다시 배설이 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를
아세틸코에이로부터 HMG, CoA 등 단계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생합성됩니다. 아세틸코에이는 보통 우리가 TCA 사이클 전 단계인 해당 과정에서 글루코스가 분해가 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되죠. 다음 그림도 뭐 비슷한 그림이고요. 요 부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소포체와 골지체 그리고 카일로미크론 형성. 요 그림도 이제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프리 콜레스테롤 형태로 HDL이 흡수를 하죠. 그래서 HDL은 혈관 청소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질 단백질, 지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LDL에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전달을 해주고요. LDL로부터 또는 VLDL로부터 지방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막에 있는 막단백질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리포 프로테인은 단일막이죠. 인지질 단일막.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셀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포 자체는 리포솜 구조라고 볼수 있죠. 요 그림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음식을 지질을 먹게 되면 카일로미크론이 만들어지고 카일로미크론은 이제 혈중을 다니면서 말초 조직에 그 CD36 리셉터를 통해서 자유지방산, 프리패티 애시드가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점차 사이즈가 작아지고, 그리고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에 의해서 카일로미크론 렘넌트가 되어서 그 리셉터, 카일로미크론 렘넌트 리셉터에 의해서 간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HDL 쪽인데요. HDL은 보통 간과 소장에서 만들어지죠. 처음은 APOA1이라는 단백질에서 시작을 해서 LCAT에 의해서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을 받죠.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트랜스퍼라제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ATP 바인딩 카세트 A1 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조직에서 이러한 콜레스테롤 인지질을 4A1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리고 이 HDL은 SR, 스카빈저 리셉터 B1에 결합하여 간에서 흡수가 됩니다. LDL은 일단 간에서 VLDL이 만들어지고요. 이 VLDL이 점차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LDL이 되죠. 그리고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에 의해서 자유지방산을 말초 조직에 전달을 해주고요. 또한 이제 이쪽 지질 단백질은 HDL에 TG 쪽을 전달을 해주고요. HDL은 콜레스테롤 에스터 쪽을 전달을 해주죠. 요 그림이 이게 틀렸습니다. 예, 바뀌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VLDL이나 IDL, LDL의 그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인지질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에 있는 막 단백질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지질과 막 단백질이 HDL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HDL은 조직에서 프리콜레스테롤을 받고 그 콜레스테롤을 다시 LDL에 전달을 해주죠. VLDL에도 전달을 해주고요. 그래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에스터 트랜스퍼 프로테인이 작용을 합니다. 요게 2019년도 몰레큘 논문입니다.
지질 단백질의 종류는 VLDL, LDL, IDL, HDL이고요. 아포 지질 단백질도 안 좋은 단백질에 속합니다. 아포 지질 단백질은 LDL에 포함되지만 안 좋은 지표이고요. 아포 리포 프로테인 A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일로미크론, B48, CE 등의 단백질이 있고요. 장에서 생성되고, VLDL은 간에서 생산됩니다. LDL은 아포B 100만,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에 하나의 아포B 단백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LDL 분자에는 1500개의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들어있고요. 그 말초 조직에서 이 아포 지질 단백질 B100이 있어서 LDL 수용체가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클라트린 피마콤으로 모여들여서 전체가 함입이 되어서 말초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LDL이 스몰 댄스 LDL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대식세포에 의해서 내막세포, 혈관 내막세포 아래쪽에서 대식세포에 의해서 포식이 되고, 그러면 거품세포를 형성이 되고, 그러면 염증이 증가하고, 섬유화가 되면서 북상 동맥 경화반을 형성합니다. LDL은 크게 두 종류로 또 나누는데, 좋은 LDL과 나쁜 LDL로 나눕니다. 그래서 LDL이 VLDL에서 IDL이 되고, LDL이 라지 LDL이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사이즈가 더 작아지는 스몰 LDL이 있습니다. 스몰 LDL은 혈중에서 더 오래된 거죠. 빨리 사용이 안 되고 혈중에서 더 오래된, 즉 노화되고 사이즈가 더 작게 되고 산화된 안 좋은 LDL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20나노미터 뭐그 정도 되기 때문에 혈관 내막세포의 틈을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쌓이게 되면 독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크로파지가 탐식을 하고 폼셀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점차 섬유화가 되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라지 LDL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요 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할때 요즘에는 스몰 댄스 LDL 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쉽게 그 동맥 벽으로 들어가고요. 리포프로테인 자체의 비타민 E 레벨이 낮고요. 항산화제를 뭐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산화적 손상을 주고요. 그리고 인슐린 레벨이 높고 그리고 식후에 혈중에서 패턴 B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릴렉세이션이 덜 되고요. 그래서 패턴 A냐, 패턴 B냐, 그러니까 스몰 댄스 LDL을 혈액에서 검사하는 거가 중요하고, 동맥 경화에 최근에는 스몰 댄스 LDL이 동맥 경화의 단일 지표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검사한 거고요. 지금 여기가 조금 잘렸는데 아래를 먼저 보시면 스몰 댄스 LDL이 지금 분액이 LDL이 7종류가 있는데 1, 2는 괜찮은 LDL, 라지 LDL이고요. 3, 4, 5, 6, 7은 안 좋은 LDL입니다. 그래서 3이 양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동맥경화 위험성이 높습니다. 3에 해당하는 거에 면적이 좀 되죠. 요 위에 있는 부분은 3에 해당하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동맥경화 위험이 낮습니다. 그리고 LDL에서 프랙션 LDL에서 스몰 댄스 LDL의 그 비율이 1.7%이고요. 전체 LDL에서 요 아래부는 스몰 댄스 LDL 비율이 11.2입니다. 보통 그 스몰 댄스 LDL 비율이 5% 이상이면 안 좋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HDL에 대해서 보시면 ApoA1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HD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poA1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요. 간하고 장에서 ApoA1을 만들어내고요. ApoA1이 여기에 그 지방이 붙고요.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한 HDL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조직에서 프리콜레스테롤을 받고 그리고 VLDL과 IDL, LDL에서 막인 인지질, 그 다음에 막 단백질, 그리고 지방, TG를 받으면서 사이즈가 커지죠. 그리고 요 HDL은 VLDL이나 LDL 쪽에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전달해 주면서 LDL이 콜레스테롤 에스터 양이 늘어나게 되죠. 성숙한 HDL은 간에서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콩팥 쪽에서 있는 세포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HDL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사용하는 그 오바리, 정소나 난소에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해주고요. 아드레날 글랜드에도 HDL이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건강한 경우와 병이 있는 경우에 혈관 내막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건강한 경우에는 첫째, 인지질 함량이 많고요. 그리고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트, 매크로파지에서 그리고 말초 조직에서 그 프리콜레스테롤을 HDL이 흡수를 하죠. 그래서 요 기능이 혈관을 청소하고 남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조직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HDL이 동맥의 매크로파지 그리고 동맥벽에 동맥경화가 생기려는 부위의 매크로파지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하고요. 조직에서도 프리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하죠. 그리고 NO를 증가시켜서 혈관이 확장되게 하고요. 그리고 LDL의 산화를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HDL은 HDL 자체가 LDL의 산화. 그러니까 스몰 댄스 LDL이 될수록 산화가 더 많이 된 거죠. 그래서 HDL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HDL은 청소 부 역할도 하면서 그 자체가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이 있는 경우, 그 HDL이 역할을 잘 못할 때에는 매크로파지와 조직에서 프리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니까 계속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항산화제 역할도 잘 못하고요. 그러면서 NO가 감소되어서 혈관도 확장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가 오게 됩니다. 네, 요 그림이 중요한데요. 우선 카일로미크론과 VLDL 그리고 HDL 요세 가지에 대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장에서 그 카일로미크론이 만들어지고요. 지방산을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간에 흡수가 됩니다. 간에서 VLDL이 만들어지죠. VLDL이 IDL, LDL
small dense LDL로 변화가 되고요. 점차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small dense LDL까지 되죠. 그리고 small dense LDL은 동맥 경화의 단일 지표입니다. small dense LDL은 오래된 노화된 LDL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이즈는 점차 작아져서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혈관 세포막 사이에 틈으로 들어가서 그 혈관 조직에 LDL이 침착이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파지가 탐식을 해서 폼셀이 되고 섬유화가 되면서 그 동맥 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VLDL과 IDL, LDL은 지방산을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LDL 자체는 간이나 말초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 그 LDL 리셉터와 결합이 되어서 전체가 세포 내로 이입이 되죠. 그래서 조직에 또는 간에 콜레스테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HDL에 대해서 보면요. ApoA1으로 생성이 되고요. 작은 사이즈로 생성이 되어서 점차 조직에서 인지질과 지방산을 받아서 그 성숙이 돼 나가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HDL3보다 HDL2가 더 커지죠. 그러면서 점차 사이즈가 커집니다. 보통 HDL2와 HDL3를 비교할 때 3가 많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화된, 오래된 HDL, 그리고 오래된 small dense LDL, 오래된 것들은 산화되어 있고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DL2는 카일로미크론이나 VLDL, LDL 계열 쪽에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TG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HDL2는 신피질처럼 호르몬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SRP1 리셉터를 가진 간에 흡수가 됩니다. 요 그림도 괜찮은데요. 장에서는 이제 카일로미크론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조직으로 지방산을 전달해 주고요. 램넌트는 간에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진다 하면 둘러싸는 막도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ApoA1이나 A2, ApoC1, C2, C3, 포스포리피드, 그리고 프리콜레스테롤 등을 HDL에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HDL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ApoA1만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사이즈가 점차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간에서 VLDL이 만들어지고요. VLDL이 점차 사이즈가 작아져서 LDL이 되고요. 그러면서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이런 물질들을 내놓고 이런 물질들이 HDL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HDL이 점차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래서 HDL3가 되고 HDL2가 되고요. 그리고 HDL2는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말초 혈액과 매크로파지, 동맥 경화가 생기려고 하는 혈관 벽의 대식세포의 콜레스테롤을 프리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하게 되죠. 주로 흡수하는 게 HDL3이기 때문에 HDL3가 많은 거가 HDL2가 많은 거보다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DL은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VLDL이나 IDL 쪽에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얘들은 지방을 HDL 쪽에 공급을 해줍니다.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이제 구조적으로 세포막 구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조직 세포에서 클라트린 피막콤을 통해서 그 세포 내 이입으로 함입이 되는
들때역할을합니다. 지질뗏목그리고콜레스테롤은이제담즙산의구성물질이고요그다음에비타민 D 와코티솔테스토스테론프로게스테론에스트로겐등의이제전구물질이죠요얘기는조금봅시다식이를통하여콜레스테롤수치를낮추고자한다면 7% 이하를포화지방을섭취하고콜레스테롤섭취량을하루 200mg 미만으로제한할것을권고한다이건이제옛날이론이고요지금은틀린거로봅니다그래서지금은먹는콜레스테롤이혈중콜레스테롤에영향을주지않는다보고있고요그래서계란노른자를하루에한두개정도먹어도괜찮다로바뀌었죠그렇지만또계란에는콜린이있고이콜린의성분이티마오독소가돼서동맥경화를악화시킬수있습니다그래서계란은젊은건강한분은하루3개까지좀나이가많으시고질환이있는분들은하루반개정도를추천합니다고지혈증진단기준이고요총콜레스테롤이200미만중성지방이150미만 LDL 이130미만 HDL 이60이상이좋고요총콜레스테롤산출법은이렇게하는데총콜레스테롤은의미가별없습니다 LDL 이많더라도스몰댄스 LDL 이적다하면괜찮은거죠그리고 HDL 이높으면좋다고보고요 HDL 도너무높으면또건강이안좋다고합니다동맥경화유발지질단백질이고요 LDL 패턴 B 라고하고리포프로테인 A 가그좋지않은지표입니다오메가3복용시 LDL 은 25% 에서 LDL 이증가하나스몰댄스 LDL 은감소한다그래서혈관염증은증가하지않는다그렇지만또금년10월에2021년10월서큘레이션지논문에는오메가3를 1g 이상복용시뇌출혈이 49% 증가한다가있죠그래서오메가3는한 600mg 정도복용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오늘은그콜레스테롤에대해서알아보았고요좋아요구독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